내 주위에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끌려오고요. 내가 사업을 뭔가를 시작을 하거나 뭔가에 문서를 잡을 운기가 막 분명히 들어와요. 문서가 먼저 들어올 거예요. 내가 생각지도 않게 나는 집을 팔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가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내 집을 사게 된다든가 문서,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서 운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. 거의 기본적으로. 그리고 대운이 들어온 사람들은 결혼을 못했던 거든가 사람들을 만나는 시기점에서 사람들이 인맥 관리가 되게 많이 들어올 거고 결혼 못했던 사람도 더 결혼을 한다든가 결혼도 어찌 보면 내 운기 하나예요. 내가 운이 있었을 때 결혼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뭐 대운이 들어온다 어쩐다 어떻게 우리가 사주를 보다 보면 당신 대운 들어왔어 운이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. 그 운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다 오는 건 아니야. 어느 시기점에 보면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점이 보면 분명 내가 사업을 한다든가 영업을 한다든가 영업을 했을 때도 내가 뭘 열심히는 하겠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열심히 하지만 운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 운기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운이 들어온 사람은 더 쏙쏙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야 되나? 더 쏙쏙 들어와서 똑같은 일을 뭐 펜을 하나 판다고 하더라도 운이 들어온 사람 똑같이 설명을 해도 이 사람한테 간다는 거야. 운이 들어온 사람한테. 그게 더 빚을 바란다고 보면 돼. 더 그러니까 큰 이익을 본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봐야지. 하늘의 문이 이렇게 있는데 하늘의 문이 원래 닫혀 있던 사람인데 운이 조금씩 열려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그 운기를 활짝 엽시다. 당신이 운이 들어오시네요. 그 운기를 우리는 조상한테 빌어서 해경오빠 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나도 다 조상이 있는 거잖아요. 도와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운을 분명히 열었을 때 대운을 받으면요. 사업이든 영업이든 무슨 운기든 그 운기가 활짝 열리면 하늘에서 막 빛이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. 운이 들어왔는데 그 운을 발동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 활동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은 오셨을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본인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. 하늘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단 말이다. 그 문을 활짝 열면 되는데 그 운이 그 운기를 받지를 못하면 삼재팔란보다 더 어려워. 왜냐면 이게 내가 시기점에 내가 이거를 문서를 잡아야 되는 게내 운이야. 문서를 잡아야 되는데 그 문서를 잡고자 했을 때 내가 잡히면 상관이 없는데 그 문서를 놓쳐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우리 같은 경우 우리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뭐 조상대우를 한번 합시다. 아니면 빌어서 해경 한번 봅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그러면 그 운기로 더 활짝 열 수가 있어.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 나중에 나운 들어왔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?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흘려보내는 사람. 말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운이 들어왔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. 근데 운이 들어와서 뭘안 해도 되는 사람들도 있어. 그냥 그 운기가 막 발동이 굳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일사천리로 다 해결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또 있어요. 근데 아닌 사람도 그 운기가 살짝 열렸을 때 운이 대운이 들어와서 운이 열려 있을 때그 운을 살짝 열게끔 우리는 도와주는 거지.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방법을 하느냐는 그건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정답은 없어요. 그죠, 그죠.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틀리다 맞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.